우루과이 전 재산을 박아야 된다고? 아니 단포를 안 되지 않아? 너무 강팀에 단포를 못 걷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단포를 돼? 아 진짜? 배당이 그럼 어떻게 돼? 1.7? 오 후하네? 우리나라가 4.6배라고? 와, 씨, 그 정도라고? 야, 너무 절망적이지 않냐? 우리나라가 4.6배면 진짜 우리나라 너무 절망적인데? 좆박 같네. 아 예전 월드컵 때 그때 애들이랑 같이 재미로 10만원씩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씨발 개떡 발려갖고 아 씨발 이래서 애국 배팅은 하면 안돼 이랬는데 디코르 얘기하면서 사우디에 건 강심장 있냐고? 씨발 누가 걸어? 이거는 내일 돼봐야 알겠다. 내일이 되어봐야 알겠구만.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슈 두 개지. 벤투와 손흥민의 오늘의 운세? 아 이런 걸 또 봤어? 벤투 69년생 6월 20일 운세의 총운은 군계일학입니다. 기분 좋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해내지 못할 줄 알았던 일을 해내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그로 인한 자신감이 가득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오, 야 너무 좋은데? 총은 여득수. 이게 손흥민 선수구나. 손흥민 운세 당신의 모습이 크게 빛나는 날입니다.
자리하는 곳마다 많은 운이 따를 것입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너무나도 성과가 큽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멋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만하거나 방심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이야. 야, 내일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로? 아시안,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 지금 그 밈인가 봐. 아시안 팀이 사실 축구판에서 외면받던,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나라였는데, 만만한 나라였는데, 야, 아르헨티나, 제르메니, 포르투갈, 아시안 팀. 이얼, 외국 놈들 기대 존나 하는 중. 그러게. 이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아, 옛날에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따조라 그러죠? 따조. 이게 다시 출시가 된다고. 글씨요. 요즘 젠민이들이 이런 거 가지고 놀까요? 저 아니라고 보는데. 가지고 놀까? 과연? 드래곤볼 치킨 커리 우동 딱지. 잠시만요. 80년대 일본 아이돌 외모였다 그러네. 80년대면 일본 가장 그 경제 그 버블 현상 그때 아닌가? 다잘 먹고 잘 사던 시절. 머리는 촌스럽지.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이제 일회용 봉투를 아예 안 준다 그러네. 그래서 요런 봉투를 준다는데? 종량제 봉투로다가? 환경 생각해야지. 종량제 혹은 종이 봉투로 변경이 된다. 음료 빨대도 종이 빨대로 바뀔 예정이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고난길이 예상됨. 종이빨대 X같긴 해. 스타벅스 갈 때마다, 그지? 종이빨대 말고 다른 게 뭐, 다르게 뭐 어떻게 뭐 만들어낼 수 없나? 아, 종이빨대 진짜 별로야. 197cm에 154kg. 다이어트 1일차. 어이구, 아유. 어우, 피부에 뭐가 많이 났네. 어우. 영상을 올릴수록 표정과 감정 표현 능력이 좋아져 사람들이 댓글로 칭찬을 해주는 중.
29일차 157km로 왜 쪘는지는 모르지만 29일차. 어우. 오늘 성원역에서 횡단보도까지 걸었고 지하 12km도 걸었습니다. 네, 내봐요. 이 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지? 17살이야? 키가 레전드네. 이런 친구는 진짜 응원해주고 싶네요. 정말로 큰 마음 먹었을 텐데 잘 됐으면 좋겠네. 콜롬비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간 유튜버. 콜롬비아가 어떤 나라인데? 마약의 국가, 정치 부패의 국가, 대명사 하면 남미의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커피 잘 만드는 곳 아니야? 아 진짜? 아주 위험한 곳이구나. 약간 멕시코 같은. 가장 위험하다는 동네로 간 유튜버가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 호스텔 직원한테 Ciudad Bolívar, Ciudad Bolida라는 그런 저 볼리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콜롬비아에서도 가장 유명한 무서운 위험한 곳이야.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위험한 건 오직 내 경험일 뿐이라고 시전하는 유튜버. 괜찮아, 위험한 건 내 경험일 뿐이야 하면서 한국 사람이. 이게 뭐라고 읽어요? Ciudad Bolívar. Ciudad Bolívar? 볼리바라고 합시다, 볼리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가다가 그 동네까지 아직 간 건 아니야. 버스를 타갖고 버스 안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 볼리바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두한테 위험한 곳이야. 하나같이 위험한 곳이라고. 아니 이렇게 위험한 곳을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혼자 가는 거야? 거기 엄청 위험해. 위험하고 매우 힘들 것이야. 많은 납치가 일어나는 곳이야. 강도, 살인 등이 일어나는 곳이야. 절대 안 가. 같이 갈래? 아니 극혐하면 손살에 친다고. 마약과 카르텔로 가장 유명한 나라들이고 멕시코와 더불어 마약 카르텔로 유명한 국가이다. 콜롬비아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인 나르코스의 실제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고향이자 주 무대였다. 야, 완전 부패한 그런 곳인가 보네.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코카인이 이 사람의 손을 거쳐갔다.
수리남에서 깝쳤던 전유한 목사도 다 이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다. 전 세계 당대 모든 부호들을 제치고 비공식 부자 1위였다고 하며 콜롬비아 당국의 정치를 카르텔 수장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쥐락펴락하며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었던 인물이었다. 와,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의 비행기를 폭발시켜서 암살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밑, 와, 씨. 봤던 것 같아. 그, 하비에르 바르뎀인가? 그 배우가 찍었던 그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나한테 협조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랑 적대시해가지고 넌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었대. 결국 미국 DEA 마약 단속국과 콜롬비아의 특수부대 합동작전으로 사망하는 엔딩이 일어났다. 일단 동네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나면서 대부분의 남미의 빈민촌은 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오자마자 초입에 집을 수리하고 있던 주민이랑 대화를 나눈다. 여기 위험해? 카메라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자 유튜버는 아, 나만 찍을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카메라 조심해라. 어? 계속 들고 다니다가 아니 그리고 애초에 너 여기 뭘 때문에 온 거냐? 현지인들조차 꺼리는 동네에 검은 머리 동양인이 온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주민들. 하위 소득 1, 2단계 마을이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그 동네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하자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 또한 여기 진짜 위험하다. 너 카메라 꺼라. 나만 찍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가지 말 것을 조언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경찰. 너 그냥 집에 가라. 여기 있지 마. 영상 촬영하지 마. 너 조심해야 돼.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강도당했어. 영상의 댓글은 이제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모두가 말리는데 본인은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나도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짧은 쇼츠에서도 하지 말라는 경고가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은 계속했습니다. 왜 계속하셨어요? 만약에 당신이 낙치라도 당했으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도움을 바라시나요? 이런 놈들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했으면 좋겠다. 굳이 하지 말라는 걸 용기랍시고 갔다가 험한 꼴 당해서 뉴스 헤드라인 장식하는 것만큼 낭비스러운 것도 없거든. 카메라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끝내 카메라 보여주는 건 어디서 나온 용기인가요? 야, 이 정도면은 댓글 민심 안 좋겠는데. Yeah. 리카르도 아무튼 그 당신이 간 곳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동네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청년들이 살해당했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괜한 모험심으로 위험한 곳 가시려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와, 여길 가네. 목숨값 치고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다. 가장 마음 아픈 댓글이네. 그러네. 목숨값 치고는 진짜 5.5천회 5,500명이 본 거네. 그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면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를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지단? 지네딘 지단? 이게 뭐야? 벨링엄이 누구야? 의외로 아시아 전패 예상을 깨고 사우디랑 일본이 이겨버리는데 내일 한국 이길 수 있을라나? 폭탄 돌리기 부담되긴 하겠다. 아까는 삭발한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일본 이겼는데용. 조리돌림 하려다가 지금 일본 이겨버렸쥬? 글 내려라. 어휴. 우와, 개같이 쳐맞네. 오우.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저 헬스 한 사람이 사운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대. 격투기 배운 사람들은 그 헬스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 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풍선 근육이라 그러잖아. SBS 해설에 구자철 목소리가 계속 들어갔던 이유 바로 옆 부스라서. 차들이 일본의 모델인데 04년생 장원영이랑 동갑이라고? 오, 키 진짜 크다.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쁜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